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슬기로운 골프생활 제 28번째 샷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골프 스윙 중에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사실 라운드 하다가 또는 아니면 이렇게 공을 치다 보면 그 스윙을 멈추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 타이거 우즈의 그런 스윙 멈추는 영상들을 모아놓은 그런 유튜브도 있긴 한데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계처럼 딱 멈추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소리가 들렸다든지, 애가 울었다든지, 아니면 그 카메라 셔터가 탁탁하고 이렇게 소리 났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딱 다운스윙에서 딱 멈추는데, 사실 백스윙 할때 멈추는 것도 어려운데, 다운스윙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 내려오는데, 그 상황에 타이거 우즈가 멈추는 동작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 타이거 우즈가 연습을 할때 주변에서 많이 어떤 이벤트를 무작위, 어떤 랜덤하게 발생시키고 그때 멈추는 연습을 해야 실제 경기 중에, 그런 투어 경기 중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딱 멈추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것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도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몇년 전이었죠. 한국의 한국 KPGA에서 김비호 선수가 그 스윙을 하던 중에 어떤 갤러리가 뭐라고 소리를 내가지고, 카메라 소리였나? 하여튼 뭐 소리를 내가지고, 김비호 선수가 이제 손가락 욕도 하고, 뭐 땅에 클럽도 내려치고, 이제 분풀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딱 멈췄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 뭐 골프는 그 스윗스팟에, 클럽에 있는 그 스윗스팟에 정확히 맞아야 되지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샷의 그 거리나 방향성에는 좀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하잖아요. 여기서 한 0.5cm만 벗어나도 비거리나 방향성에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임팩트 하는 순간 약간 이렇게 긴장을 한다든지, 충분히 뻗지 못하고 응축한다든지, 어떠한 약간의 그 소리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딱 치다가 그 샷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자연 상태에서 통제되지 않는 그 갤러리들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마도 타이거 우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모든 연출들, 어떤 뭐 어퍼컷 세리머니라든지 어떠한 동작들은 마인드 골퍼 생각하기엔 다 이렇게 준비된 동작들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멋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똑같이 다운스윙 할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멈추는 것도 분명히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딱 되진 않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라운드 중에 생기면,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딱 이렇게 자세를 풀든지, 아니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딱 멈추든지, 아니면 백스윙 때 이렇게 딱 빠져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실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습장 가서 내가 치려고 하는데 그런 이벤트, 뭐 핸드폰이 울렸다라든지, 옆에 떠들었다, 옆에서 말을 걸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멈추는 연습을 평상시 해야 실제 라운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또 습관화된 동작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라운드 할때그 어떤 그 플레이어가 이제 공을 치려고 할 때는 조용히 하는 게 습관, 그 예의잖아요. 그런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히 조용히 하는데, 간혹 이제 친한 사람들과 치다 보면 막한 사람이 어드레스에서 치려고 할때막 떠들고 그렇긴 한데요. 그럴 때 이제 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나 지금 칠 거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치고 나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그런 거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치고 나서 가볍게 떠들 때 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긴 한데요. 뭐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에 좀 스윙을 하던 중에 뭐 얘기가 나오면 멈추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조금 그런 것들 좀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방법은 그냥 인지하고, 그냥 뭐 이렇게 때로는 뭐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PGA 대회 그런 거 있잖아요. WM 대회, 피닉스 오픈 그 대회에서 실제 그 스테디움, 콜로세움 같은 스테디움에서 심지어 막 떠들게 해놓고 치는데, 뭐 그런 주변에 혹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을 하고 그냥 치고 나서 떠들 때 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미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인드골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동작, 특히 이제 우리가 연습 스윙, 그러니까 그 실제 스윙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내가 스윙을 멈추고 싶다면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내가 아예 멈췄어야 되는데 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은 의식적으로 그때는 좀 신경을 쓰고 의식적으로 멈추고 아, 잘 멈췄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 그런 연습. 그래서 멈추는 것도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